564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서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16클 때. 자, 일단 연속하는 세 자연수 하면은 n, 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n 두고 여기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보통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이용합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이, 그럼 이거죠. 가장 큰 수의 제곱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나머지 두 수의 곱, n-1하고 n보다 16클 때, 그럼 플러스 16이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계산하면 돼요. 전기를 합시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6. 이렇게 사라지고, 넘기면 3n은 15, n은 5가 되죠. 그 다음에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 이거죠. 4, 5, 6이니까 그죠? 4가 되죠. 답 1번이 됩니다. 565번. 자, 이거는 그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EX지. EX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 뜻을 말해. 자, 그럼 정렬하면 되겠네, 그죠? 4x 제곱 마이너스 4312xy 플러스 9y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 제곱. 자, 이 4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럼 2x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2xy 플러스 8xy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4xy. 그 다음에 9y 제곱 마이너스 8y 제곱 플러스 y 제곱. 4번이 됩니다. 566번. x 마이너스 y는 3일 때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 값을 구하여라 했죠, 그죠? 자, 이거 그러면은 좀 변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3을 이용해야 되니까, 3을 이용해야 되니까 3이 오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y를 먼저 생각할 수 있죠. 3이 오는 게 아니죠. 여기에 x 마이너스 y가 오면은 뭔가 될것 같죠? 느낌이. 자, 불편합시다. 자, 그런데 x 마이너스 y가 이거 3이잖아요, 그죠? 그럼 3분의 1을 해줘 버리면은 같죠? 이게 어차피 이렇게 해준 게 1이 되니까, 그죠? 1. 됐죠? 그럼 이렇게 이용하면 되네. 그러면 3분의 1. 자, 요렇게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죠. 자, 이 끝에 앉을게요. 요거랑 하게 되면은 x4제곱 마이너스 y4제곱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하게 되면은 x8제곱 마이너스 y8제곱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3분의 1 x8제곱 마이너스 y8제곱이 그럼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a는 3분의 1, B는 8이 됩니다. 567번. 민기는, 자, 요거를 증개하는데 상수와 마이너스를 A로 잘못 보아서 요거를 증개했다. 그러면 저거를 A로 잘못 보았으니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를 A로 잘못 보아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증개를 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 x 플러스 3a죠. 이게 증개했더니 뭐가 됐다고?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3 플러스 a는 7이 되면 되고, 그죠? 여기서 a는 4가 되네. 되고, 그 다음에 3a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연준이는 여기에서 x 개수 4를 c로 잘못 보아.
4를 C로 잘못 구하. C로 잘못 구하. 이게 되고, X 마이너스 3 되죠. 와, 전개를 하였더니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C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C X 마이너스 3이 되죠. 이것이 CX 제곱 플러스 7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C가 7이 되면 되죠. 3C는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2. 근데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는 A가 그러니까 4죠. B가 마이너스 12, C가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답 5번이 됩니다. 568번. 전개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지름 밑에서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 1차식의 곱을, 두 1차식 곱이네요. 그죠? 마주보는이니까, 자, 이거 두 개 마주보겠죠. 그 곱. 1, 마이너스, 2, 자, 더하기니까 순서는 관계없네. 이거 곱하고. 곱하면은 1,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윗면 아래면 되는 게 요거네. 그죠? 요거 두 개 마주보겠네. 2x 플러스 5. 3x 마이너스 1은 6x 제곱 15x 마이너스 2x 그러면 1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6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 다 더해야 되죠. 다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x 제곱하고 6x 제곱, 2x 제곱, 이건 3x 제곱. 그 다음에 13x 마이너스 2x 플러스 11x. 그 다음에 1, 그럼 이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28. 569번. x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일단 요거는 4, 요거만 재봅시다.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x에 관련된 거는 요거죠. 8ax죠. 자, 여기서 x 계수 관련된 거는 요거죠. bx 하고 마이너스 15x죠. 그럼 이거는 b 마이너스 15 x잖아요. 됐죠? 그리고 계산하면 x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요거 있죠. 요거하고 요거 8a 플러스 b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잖아요. 뜻이죠? 그럼 8a 더하기 b는 14가 되죠. 근데 a, b가 자연수로 했잖아요. 그죠? 자연수로 했으니까 일단 A가 1부터 해봅시다. A가 1이면은 8 되죠. 그러면 B는 6이 되죠. A가 2가 되면은 16 더하기 B는 14가 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6이네. 이렇게 되고 상수항을 물었죠. 그죠? 그러면 A가 1이면은 여기에서 4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고요. 되고 그 다음에 b가 6이면은 여기에서 5x 플러스 6 x 마이너스 3이 될 거잖아요. 여기에서 상수학 4가 되고 여기서 상수학은 마이너스 18이 되죠. 됐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569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참고 문제네요. 그죠? 1표 한 3개 정도 하셔야 되죠? 570번. 가로의 길이가 A, 세로 길이가 B인 직사각형 모양 저기 오른쪽 그림에 정사각형 3개와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림이 하나, 둘, 요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색칠한 정사각형 넓이는 있죠. 그죠? 그러면은, B.
자, 여기가 B죠. 이거 B고. 그 다음에, 여기 B겠네. B고. 그러면은, 여기는 A 빼기 B겠네. 그럼 여기가 A 빼기 B겠네. 그죠? 그럼 여기도 A 빼기 B겠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B에서, 그죠? B에서 A 빼기 B 하면 되겠네. 그러면 B 빼기 A 더하기 B. 그리고 2B 마이너스 A가 되네. 그죠? 자, 이게 2B 마이너스 A이고, 요거 2B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B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죠? 4B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4B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A 제곱. 4번이 됩니다. 571번.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의를 오른쪽으로 접었을 때 사각형 EFGC의 넓이는? 자, 일단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이 접었기 때문에 요게 탁점 여기까지 오죠. 이리 오죠. 이리. 이러니까 여기가 B겠네. 여기도 B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같죠. 접었으니까 이 길이 이리 같고, 또 접었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 다 같네. 됐죠? 그 다음에 또알수 있는 게, 1이 딱 접어갖고, 접었으니까 지금 이 A가 있죠, A. 이 A는 이거잖아요. 이게 A잖아요. 맞죠? 이게 A고. 그러면은, 이 길이가 A-B가 되겠네. 그래서 A-B가 되고, 그 다음에 또 B고. 자, 이 길이. 여기가 B잖아요, 그죠? 이만큼이 B니까, 요거는 A-B가 되겠네. 됐습니까? A-B니까, 여기도 A-B. B. 됐죠? 자, 그러면은 이 길이는, 여기를 말하면 되죠, 그죠? 요 길이 두개 빼야 되죠, 어디서? A에서 저 길이 두 개. A-B를 빼면 되네. 그럼 이거는 A-2A, -A 플러스 2B가 되죠. 그러면 EFGC의 넓이는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2B. 이게 가로고, 세로는 A-B. 이렇게 곱하면 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2BA 플러스 AB. 플러스 3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제곱. 2번이 됩니다. 572번. 자, 이거 분모에 X가 지금 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X는 0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전개를 할때 보면은, 요렇게 하는 게 편해요. 상수 마이너스 2하고 하면 3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하고 4하고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게 편하다는 거, 이 문제는. 자, 불편하시고. 그럼 요거부터 해봅시다. 이거 곱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되죠. 요거 2분이라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등학교 가면은 1학기 때 이렇게 배웁니다. 다항식에서. 일단 이래놓고 언뜻 생각나는 게두 가지가 생각나네, 지금. 일단 양변에 x를 곱하면은 뭔가 모양이 나타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x. x제곱 플러스 3x는 7이 되네. 그래서 이게 7이 되잖아요. 7. 그럼 7 빼기 10. 7 빼기 4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1번이 되죠. 573번. 3, 7제곱, 11, 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제곱, 12제곱, 7제곱, 아, 1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7제곱을 A. 11, 5제곱을 B라 둡시다. 그러면 3A 마이너스 B로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A 더하기 2, B가 되고, 더하기 7제곱 A 마이너스 2, B가 되고, 2,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 자, 7차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뭐, 일단은 딱히 뭐할게 없으니까 정결해 봅시다. 3A 제곱 마이너스 AB 6AB 플러스 5AB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5AB 플러스 2b 제곱 마이너스 5.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b 제곱 2b 제곱 5ab 마이너스 5ab. 그러면 이거는 5a 제곱이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는 5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원래 분모, 이거 안 나타냈죠? 이거 이렇게 적성이 안 돼. 이렇게 분모 있죠? 뭐가 있죠? a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었고, 5가 됩니다. 574번. 양의 유닛수 ab에 대하여, 자,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거 그냥 뭐 정결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a. 4루트 a 마이너스 2루트 a. 플러스 2루트 a. 마이너스 8은 2루트 a 마이너스 1. 이렇게 갖고, a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 a는 7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두 번째 크. 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2루트 b 플러스 1은 4 마이너스 2루트 b. 마이너스 2루트 b. b 플러스 1은 4. b는 3. 그러면 주진식이고 준식 요거는 루트 7 더하기 루트 3 이리 되고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 이 되죠. 그럼 7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 이리 되죠. 그래서 하게 되면 4분의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575번. 이렇게 딱 해놨는데 또 0보다 크고 x가 이루어졌다. x가 0이 아니죠, 그죠? 되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는 이렇게 되죠. x 구해도 되고 x 구해도 되겠다. 그냥 여기서 하게 되면은 x 요걸로 할까. 그냥 요걸로 합시다. 그냥 제곱을 할까. 요걸로 합시다. 이걸 이용합시다. 이걸 이용하려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변형하면 되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렇죠?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잖아요. 됐죠? 이게 18.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고. 뭐 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1 제곱은 20. 자, 양수죠? x 플러스 x분의 1이 일단 양수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은 2 루트 5가 되게 되죠. 됐죠? 할 필요도 없었네. 근데 요거 20이, 요거 그냥 이거 20이잖아요. 20 빼기 4는 16. 자, 그런데 이게 문제네. x 마이너스 x분의 1 있잖아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 0하고 1 사이잖아요. 그죠? 그럼 x하고 x분의 1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게요. x가 4분의 1이죠. 그러면 x분의 1은 4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음수가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은 0부터 작성이 되게. 아시겠죠? 별표 두 개 정도 하셔야 됐다, 그죠?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서 x 마이너스 x분의 1 제곱은 16이잖아요,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576번 a는 루트 5분의 1. 자, 이거 그냥 뭐 통분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는 루트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 그럼 1을 곱하면은 1 플러스 a. 그 다음 1을 곱하면 1 마이너스 a. 이 루트. 자, 이런 식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2가 되고, 여기는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죠, 그죠? 2, 1이 되고, 루트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죠? a 제곱이니까, 그죠? a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자, 그리 되면은, 는 2, 루트 5분의 4. 그러면 루트 4분의 2 루트 5. 자, 이렇게 사라지고 루트 5가 됩니다. 답 4번이 되네요. 57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은 n 제곱을 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그러면 그 n이 짝수 때 1번 봅시다. 1번부터 보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면 n이 2일 때만 봅시다. 그러면 f2가 되죠. f2란 말은 2제곱 4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0. 0 되네. 그럼 f2는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0.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n은 4일 때만 해봅시다. 짝수니까 4니까. 그러면은 f4죠. 그러므로 4제곱 16이죠. 16을 4로 나눴을 때 0이 됩니다. 0. 자, 이렇게 되죠. 결국은 쭉 가고 n이 짝수라는 말은 n은 2k로 두게 되면은 k. 그 다음에 k는 자연수로 할게요. 자연수로 하게 되면은 제곱을 하게 되면은 4k 제곱이죠. 되고 그걸 4로 나눴다. 4에 비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0이 되죠. 그래서 이때의 fn은 0이 되죠. 그죠? 0이 됩니다. 정답 0. 짝수일 때. 그래서 fn의 값은 0이 됩니다. 이때. 자, 2번 봅시다. 2번 봤을 때 n이 1일 때 홀수니까 그럼 f1을 묻잖아요. 그죠? 1일 때는 1제곱을 그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잖아. 그럼 1 되고, n은 2일 때, n은 3이죠. 참. n은 3. 그렇으니까 3일 때, 그럼 f3이 얼마냐? 이러면은 3에 제곱하면 9잖아요. 그죠? 9제곱을 4로 나눴다. 4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 되죠? 그럼 1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느낌이 오죠? 그래서 f, 만약에 홀수는 어떻게 나타내니까 보통 2k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내죠. 이때의 k는 0부터 해야 되겠다. 그죠? k는 0, 1, 2, 3이랄게, 이렇게. 그래야 1이 나오니까. 그죠? 됐죠? 그러면은, 이때는 f2k 플러스 1이니까, 자, 이거 나머지는 2k 플러스 1의 제곱을 4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전개를 하면 이거는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인데, 이거 4로 묶이잖아요. 4로 묶이고, k제곱 플러스 k, 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4로 나누게 되면 이게 나눠 떨어지고 1 남죠. 그죠?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그죠, 요거. 그래서 이게 1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fn, 이때는 1이 됩니다. 이때는. 1. 자, 그렇게 한 다음에, 3번. 지금, 홀수. 1 더하기 f3 더하기 f
19가 있고 더하기 짝수 20이죠. 자, 총몇 개입니까? 10개. 거의 그럼 이거는 지금 이거 10될 거잖아요, 그죠? 이건 좀 0이니까 0. 10 더하기 0이죠. 그래서 12 됩니다. 578번. 합동이 4개의 직사각 형모의 나무판자를 이용하여 두 종류의 액자를 만들었다. 자, 색칠한 부분 AB를 했다. A-B. A보다는 B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여기에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2B가 되어 있네, 그죠? 그러면은 A니까 여기 A 될 거고, 그럼 여기도 A 될 거고, 그럼 여기는, 그죠? 요 A를 빼면 되네. 2B에서 빼면 되네. 요거는.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한 변의 길이는 일단은 2B-A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넓이는 2B-A의 제곱이 되죠, 그죠? 4B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A 제곱이 되죠. 자, 그럼 2B고, 그럼 여기 2B, 그럼 여기 A잖아요. A 될 거고, 그럼 이 길이는 2B에서 2A를 빼면 되네. 2B 마이너스 A. 그쵸?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B의 넓이가 되네. B는 2B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2B는 4B 제곱 마이너스 4AB. 자, 이렇게 될 거고. 빼면 되죠? 여기에서 이걸 빼야지. 빼게 되면은 4B 제곱. 날라가고, 그 다음에 A 제곱이 남네. A 제곱이 되는 거죠. 자, 579번. 가로의 길이가 3x 플러스 y. 그러면 이거 2니까, 요한 변의 길이는, 요 길이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뚜껑이 없는 진육체 모양 상자, 부피를 구하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높이는 얘가 되고.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2 곱하기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좀 별표 한세개 하셔야 됐다. 치환을 해야 되는데, 치환을 띄우는 좀 특수합니다. 3x 마이너스 4를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4를 a라 둘게요. 그럼 이거 새로 적으면 2. 그러면 a 플러스 y. a 마이너스 y가 되죠. 2. a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되죠. 그럼 2. a는 그러면 3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되죠. 자, 는 2. 9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6 마이너스 y 제곱이 되죠. 다시 그럼 다시 18x 제곱 마이너스 48x 요거 먼저 적으면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32. 580번. 이렇게 됐을 때, 자, 98 같은 경우에는 10에 100 마이너스 2, 102 같은 경우에는 100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응용하는 문제죠. 저리 되면 10의 4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0의 4제곱 플러스 4. 10의 8제곱 마이너스 16이 요걸 같아야 되잖아요. 10의 x제곱 마이너스 y. x는 8. y는 16. xy는 그러면 86이 48, 4. 8이면 8, 12. 128이 되네요. 자, 581번. 길이가 36cm 끈을 잘라서 남김없이 두 개의 정사각형 만들죠.
두 정상과 경의 넓이비가 1대 3이죠. 그러면은 1대 3. 그러면은 기레비는 그러면은 1대 루트 3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x라 두게 되면 이거는 이 길이는 루트 3x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길이는 총 우리 36 저걸 이용해야 되겠네. 보니까 그러면은 요거 길이는 총 3x 썼고 요거는 3루트 3x잖아요. 이 길이 두개 합한 게 얼마라고요? 36이 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 플러스 3 루트 3 x는 36. 그럼 1 플러스 루트 3 x는 313, 326, 12 이래죠. 그럼 x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12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유리하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2, 1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여놓고,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죠. 그랬죠, 저거죠. 저기 이제, 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6 플러스 6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A는 6이죠. 그러면 A 더하기 B, 6 더하기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582번. 자, A 같은 경우에는 좀 꼬치 갑시다. 1 마이너스 루트 2 유리하. 1 마이너스 루트 2. 1 빼기 2, 빼기 1 되고, 1 마이너스 루트 2 되고. 자, 요거는 1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는 이것도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럼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앞에 거를 먼저 변형을 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되고 플러스 5ab. 자,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되고 플러스 3ab가 되죠. 그럼 a 플러스 b는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b 구해야죠. ab는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a 플러스 b, 그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b는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은 1이 됩니다. 583번. 이거 고칩시다. 유리하. 그럼 16 마이너스 43 12 4 플러스 2 루트 3은 4분의 4 플러스 2 루트 3. 이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자, 이거 구하려고 할 때, 이거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거 별표 한두개 정도 합시다. 지금 이거 정리하려면 x는 1 플러스 2 루트 3이 나 있잖아요. 그죠? 자, 1 넘기갖고, x 마이너스 1은 2분의 루트 3 되잖아요. 양변 제곱해 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4분의 3 되잖아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은 0 되잖아요. 이걸, 4를 곱하게 되면 또,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 되죠. 자, 뭔가 보이죠? 4x 제곱. 자, 여기서 4x 제곱은 8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거. 넣게 되면 이거는 8x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2x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 x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겠네. 이게 어차피 x니까. x죠? 그러면은 2.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더하기 2.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는 4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